옛날 옛날에 목장에서 일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 소녀는 젖소들이 울면 가서 젖을 짜며 하루하루를 보냈지. 아유, 옳지 옳지. 오늘은 어제보다 우유가 훨씬 많은걸? 소녀는 젖소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 어느새 우유통이 가득 찼지. 아유, 잘한다 잘해. 아주 기특하구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 기분이다. 선물로 이 우유 한 통을 줄 테니 집에 가져가거라. 목장 주인은 소녀가 기특해 우유 한 통을 선물로 주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 우유로 뭘 할까? 그냥 내가 다 마셔버릴까? 아니야, 이거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소녀는 우유를 팔 생각에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 우유를 팔아서 뭘 할까? 뭘 사지? 아! 달걀을 사는 거야! 소녀는 노랗고 귀여운 병아리들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상상을 했어.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소녀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걸었어. 그럼 닭을 판 돈으로는 뭘 하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걷던 소녀 옆으로 예쁘게 꾸민 소녀가 지나갔어. 우와, 진짜 예쁘다. 소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과 신발을 내려다보았어. 상상에 들떠있던 소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지. 나도 저렇게 예쁘고 싶은데. 하지만 우유통의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자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 나도 이 우유를 팔아서 판 돈으로 예쁜 구두랑 드레스를 사 입어야겠다.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우도에 가면 분명 멋진 청년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겠지? 소녀는 드레스를 입고 우도에 간 듯 두 발을 사뿐사뿐 움직였어. 두 눈을 감으니 정말 멋진 청년이 나타났어.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춤을 추시겠어요? 네. 소녀는 청년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 머리에 이고 있던 우유통은 까맣게 잊은 채 정신없이 춤을 추었지. 아, 행복해. 노래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우유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우유가 모두 쏟아지고 말았어. 내 우유! 내 우유! 소녀가 상상한 아름다운 드레스도 예쁜 구두도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렸어. 이걸 팔아서 달걀도 닭도 드레스도 모두 사야 되는데. 소녀는 쏟아지는 우유통을 보며 엉엉 울었지만 이미 늦었지. 결국 소녀는 상상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대. 옛날 옛적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마음씨 착한 농부는 아내와 함께 밭에서 물을 캐고 있었어. 아유, 더워 더워. 여보, 아니 저것 좀 봐요. 아니 누가 당신 키보다 커요. 그거 당신이 힘든가 보. 별 시덥지 않은 농담을 다 하고. 그래, 거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아내의 곁으로 다가간 농부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 아내가 가리킨 곳에 정말로 사람이 키보다 훨씬 큰 무가 자라나 있는 거야. 이것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이렇게 큰 무가 자랄 수 있단 말이요? 어머나 세상에. 부인, 이토록 큰 무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이 무를 사또께 가져다 드리는 게 어떻겠소? 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여보는 현명해요. 농부와 아내는 힘을 합쳐 커다란 무를 사또에게 가져갔어. 아니 이게 뭐야? 이 무가 정말 밭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예, 사또. 비록 하찮은 채소이지만 저희에게는 처음 오는 아주 귀한 것이라 사또께 바치고 싶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다니 참으로 고맙네. 하늘이 자네의 고운 마음씨를 알아보고 복을 내리신 게야. 요복의 이방, 혹시 이들 부부에게 보답할 만한 것이 뭐 없겠느냐? 예, 사또. 얼마 전에 들어온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 그래, 잘했군. 그것을 이들 부부에게 선물로 줄 것이니 어서 몰고 오게. 농부와 아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사또는 큰 상을 내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 욕심쟁이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지. 아니, 그 채소 무를 바치고 비싼 송아지를 얻다니. 송아지를 바치면 논 한마지기는 받을 수 있겠네. 어? 잠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오! 욕심쟁이 영감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건강하고 힘센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사또를 찾아갔어. 아니, 이건 또 무엇이냐? 이 황소만한 것이 송아지란 말이냐? 예, 사또. 제가 오랫동안 소를 키워왔지만 이렇게 힘이 세고 아주 통통한 송아지는 처음이라 사또께 바치고 싶어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요. 모두들 나를 생각해주니 참으로 고맙네. 요복의 이방, 저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을 해야겠는데 뭐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는가? 예, 사또. 이 송아지처럼 크고 진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럼 어서 가서 그 귀한 것을 가져오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기대에 부푼 영감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송아지만큼 큰 것이라면 난 부자가 되겠다. 아휴, 대체 얼마나 큰 것을 내주시려나. 그때 멀리서 일꾼들이 영감에게 내릴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어. 선물을 본 영감은 깜짝 놀랐지. 사또의 선물은 바로 착한 농부가 사또에게 선물로 줬던 커다란 무였던 거야. 아휴, 그 비싼 송아지를 바치고 이 무를 얻다니. 아이고, 내게 내가 넘어갔구나. 아휴, 억울해.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은 영감은 송아지만큼 커다란 물을 끌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 후로 영감은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었대.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옆집 농부가 구두쇠 영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야. 우와, 맛있는 냄새. 그때 구두쇠 영감이 집 밖으로 나왔어.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영감님, 안녕하세요. 와,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발길을 멈춰버리고 말았네요. 에?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내게 그 생선 맡은 냄새의 값을 내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아니, 냄새 맡은 값을 내라고요? 가만 보자. 내가 생선을 10량에 샀으니 그 반을 내면 되겠네. 내게 5량만 주게. 내가 아주 많이 봐준 거야. 5량이라뇨? 영감님, 제게 지금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줄 테니 집에 가서 그 돈을 가져오게나. 집에 돌아온 농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아버지, 걱정을 했어.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아, 그게 말이다. 농부는 영감과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 아버지,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친구분께 5량만 빌려오세요. 농부의 아들이 글쎄 좋은 수가 있다는 거야. 응? 5량을? 그래, 알았다. 농부는 5량을 빌려 아들과 함께 구두쇠 영감 집으로 갔어. 영감님, 계세요? 왔는가? 영감님, 냄새 맡은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냄새 맡은 값 5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잘했군. 어서 이리 다오. 네.
여기 소리 들리시죠? 여기에 다섯 양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아주 짤랑짤랑하니 소리가 잘 들리는구나. 아니, 어서 돈을 내놓으라니까. 네, 잘 들으셨다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가요. 뭐? 지금 가자고? 뭐? 이놈이 어디 어른을 놀리며 쓰나? 당장 돈을 가져와! 돈이요? 지금 드렸잖아요, 영감님. 뭐? 너가 언제 돈을 줬어, 이놈아? 나는 짤랑짤랑 소리밖에 못 들었다니까? 에이, 냄새값이 있으면 소리값도 있죠. 딱 다섯 냥 어치의 소이였습니다. 어떻게, 한 번 더 들으시고 다섯 냥을 내시겠습니까? 뭐? 구두쇠 영감은 얼굴이 빨개졌어. 이야, 역시 우리 아들 최고다, 최고! 그 뒤로부터 구두쇠 영감은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은 못 부렸다고 해. 착한 농부는 똑똑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대.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와 달랑곱쟁이가 살았어. 이 둘은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구두쇠들이었지. 이른 아침 자린고비는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 아들아, 오늘 굴비가 짭조름하지 않느냐?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허! 그렇게 오래 쳐다보면 너무 짜다!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돼! 굴비를 두 번 쳐다봤으니 밥도 두 숟가락 먹어라! 네. 같은 시간 달랑곱쟁이네도 아침을 먹고 있었지. 아니, 이건 웬 국이냐? 아, 아버님, 아까 생선 장수가 왔길래 생선을 뒤적뒤적하고 손 씻은 물로 생선국을 끓였어요. 생선국 맛있지, 아버님? 아이고, 이런. 그럼 그 손을 우물에다 씻지 그랬느냐? 그럼 생선국을 두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죄송해요, 아버님. 어느 겨울밤이었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유, 대체 어디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따라가보니 문에 큰 구멍이 하나 나 있었어. 아, 이 구멍을 막을 만한 종이가 뭐 어디 없나? 응? 아유, 여기 있다. 이 종이가 너무 작잖아. 아휴, 이를 어쩐다. 자린고비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깨알같이 편지를 썼어. 내가 기니 쓸 일이 있으니 정원 초하로부터 섣달 금운날까지 윤세를 길게 길게 적어서 보내주게. 자린고비는 달랑곱쟁이가 보낼 답장으로 문을 붙일 생각에 신이 났어.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는 거야.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네. 안 되겠어. 참다 못한 자린고비가 달랑곱쟁이를 찾아갔어. 여보시오! 자네 왜 답장을 안 하나? 아유, 어쩐 일이야? 아, 답장? 아유, 그 내가 답장을 보내려고 그래도 답장을 할 종이가 있어야지. 그래? 그렇다면 내 편지 내놓게. 아, 그 나한테 보낸 편지 말인가? 그 마침 우리 집 문에 구멍이 났길래 그 편지로 막았다네. 뭐? 아니, 내 편지로 구멍을 막았다고? 참나. 그러면은 그거 내 편지니 내가 도로 가져가겠네. 가만. 종이에 붙은 다발은 떼고 가야지. 내가 그 종이를 붙이느라 소중한 다발 4톨이나 썼다고? 뭐? 아우, 저 지독한 놈! 자린고비와 달랑곱쟁이, 정말 대단한 구두쇠지?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 공부했던 걸 되새기며 산길을 지나가던 그때! 아니, 이게 뭐야? 새끼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인 거야.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의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까치들을 구해주었어.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 저 계시오? 누구세요? 아, 저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그러니 혹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가 있으니까 어서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착한 여인은 선비를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 편히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피곤한데 얼른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루 종일 걸어 몹시 피곤했던 선비는 금세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선비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깜짝이야!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너가 화를 쏘아 죽인 그놈이다.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화를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뿐이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달라고? 그래 좋아. 이 산 속에 빈 절이 하나 있어.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널 살려주지. 아니 이제 곧 날이 밝는데 무슨 수로 빈 절에 종이 울린단 말이요. 아휴 이제 곧 난 죽겠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뱀이 선비를 잡아먹으려던 그때였어. 뭐야? 종소리가 울리잖아.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를 잡아먹으려다 스르르 사라졌어. 선비는 바로 빈 절로 달려가 보았지. 그곳에는 까치 한 마리가 몸에 피가 묻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어. 네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는 게로구나. 종을 울리게 한 건 선비가 살려준 새끼 까치의 엄마였어. 엄마 까치가 자신의 몸을 부딪혀 종소리를 나게 한 거야. 정말 고맙다 까치야.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주고 그 길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 급제를 하였지. 그 뒤로 선비는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 까치의 명복을 빌어주었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배가 고팠던 한 할아버지가 부자 영감의 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 저기 혹시 집에 누구 있어? 니슈!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혹시 밥 좀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뭐? 아니 놓친 내가 당신 줄 밥이 어딨어? 그 딴 데 가서 알아보슈! 써 꺼져! 꺼져! 부자 영감에게 쫓겨난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착한 농부의 집 근처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집 밖으로 나오던 착한 농부는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착한 농부는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없는 곡식을 모두 털어 죽을 만들어 먹이고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정성껏 돌봐주었지. 정말 고맙소. 내가 가진 것이라곤 200돌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맷돌을 주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다음날 착한 농부는 할아버지가 주고 간 맷돌을 슬슬 돌려보면서 혼잣말을 했지. 이 맷돌에서 쌀이나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맷돌에서 정말로 쌀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 어머!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착한 농부가 맷돌을 돌리면서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고 옷 나와라!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거야. 돈 나와라! 이게 바로 요술 맷돌이구나. 난 이제 부자다 부자야. 아유 경사났네 경사났어. 요술 맷돌 덕분에 부자가 된 착한 농부는 마을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 한편 부자가 된 농부의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착한 농부 집에 찾아갔지. 와, 이게 요술 맷돌이구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나 혼자만 써야겠다. 부자 영감은 맷돌 안고 멀리 멀리 도망갔어. 아무도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지. 자, 어디 한번 돌려볼까? 오, 옳지. 소금이 좋겠다. 수리수리 소금 나와라. 소금 나와라. 그러자 돈보다 귀하고 쌀보다 비싼 소금이 줄줄 흘러나왔대요. 조그만 배에 소금이 점점 산더미처럼 쌓였지. 이게 왜 소금이야? 난 이제 부자다! 부자 영감은 맷돌을 쉬지 않고 계속 돌렸어. 그러다 배가 점점 쌓인 소금의 무게를 못 이겨 그만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지금도 바닷속에선 맷돌이 뱅글뱅글 돌면서 소금이 나오고 있고 맷돌에서 나오는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형과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어. 사이가 아주 좋은 나무꾼 형제였지. 이렇게 같이 나무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아 참, 형! 이제 얼마 안 남았지? 형 장가 가는 거 말이야. 아, 다음 때를 하기로 약속했어. 하, 내가 이제 장가 가면 아마 이렇게 나무하러도 같이 못 다닐 거야. 아참, 이럴 때가 아니야. 응? 뭐가? 형 장가 가기 전까지 나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많이 벌어놔야지. 서둘러 형! 그래. 그러던 어느 날 한참을 자던 형이 잠에서 깼어. 아니 얘가 어디로 갔지? 아니 이밤중에 어딜 간 거야? 동생이 보이지 않아 형은 밖으로 나가 동생을 기다렸어. 도대체 얘가 어딜 간 거야? 그러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멀리서 동생이 오는 모습이 보이자 형은 얼른 들어와 자는 척을 했지. 아휴 힘들다. 다행히 형은 잘 자네. 아휴 나도 빨리 자야지. 날이 벌써 밝아오잖아. 동생은 소리가 나지 않게 다시 잠이 들었어. 이 밤에 어딜 갔다 온 걸까? 다음날 너 어제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젯밤에 분명히 어디 한참 동안 갔다 왔었잖아. 아, 나 그거 잠깐 산책 갔다 온 거야.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 형. 이따 봐. 잠깐만 잠깐 기다려. 저 녀석이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지? 동생의 이상한 행동은 매일매일 계속되었어. 따라가려 했지만 어두운 밤길을 따라가다 동생을 매번 놓치기만 했었지. 형은 걱정이 되어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줬지.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 한밤중에 걔는 대체 어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보기에는 저기 서쪽 숲속으로 가는 것 같았어. 아니 저쪽 서쪽 숲? 저기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잖아. 거기다 위험한 산짐승들도 많고 게다가 뭐? 그러니까 거기 너도 알잖아. 거기 귀신이 나온대. 귀신이 밤마다 이리 저리 돌아다닌대. 뭐? 정말? 아 그럼 어떡해.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 안돼. 이건 어때? 그러니까 자기 전에
넌 동생 옷에다가 실이 달린 바늘을 꽂아두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실을 따라가면은 동생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되겠다. 오늘 밤에 당장 해봐야겠어. 그렇게 형은 친구의 말대로 몰래 동생의 옷에 실이 달린 바늘을 꽂아두고 어두운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어. 역시 오늘도 나갔구나. 얼른 실을 따라가 봐야지. 잠시 후 형은 실을 따라 서쪽 숲까지 왔어. 무서워. 여기가 맞나?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바로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귀신?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야. 소리는 형이 있는 곳과 점점 가까워졌어. 그때 누군가 형에게 다가왔어. 제발,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형, 여긴 무슨 일이야? 귀신이 아니라 바로 동생이었던 거야. 너였구나. 깜짝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른 가자. 여기 귀신이 있어. 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어? 귀신? 귀신이 어디 있다 그래? 쉿.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풀숲에서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분명 귀신 소리였단 말이야. 아, 그건 귀신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무를 하던 소리야. 뭐? 너 나무 소리였다고? 아니, 너 여기서 나무를 하고 있었니? 아, 그게 사실은 형 이제 곧 장가가잖아. 새색시랑 살려면은 돈 많이 많이 들 텐데 내가 형 몰래 나무를 해서 돈 좀 보태고 싶었어. 여기에는 크고 좋은 나무가 많거든.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많이 걱정됐구나. 미안해, 형.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역시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착한 동생 덕분에 형은 기분 좋게 새색시를 맞이했지. 이후 형제는 사이가 더욱더 좋아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